파티 한다고 얘기 들었어. 저 어디야? 저희 너무 축하하고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어. 일단 이번 형 생일이 기대가 돼. 왜냐하면 과연 나는 형한테 문자를 몇 번째로 보내는 것인가. 이거는 1등을 차지하는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캠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잖아. 그때마다 형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항상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 내가 고맙고 사랑해. 얼굴을 보고 왜 지금 말하겠는데 힘든 말들이니까 영상으로 담을게. 아무튼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래오래 건강하면서 100살 생일까지 챙길 수 있도록 우리 건강 유지하고 팬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자. 있지? 어쨌든 나도 지금 촬영 와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욕했나 보다. 형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냈는데 엑소의 팬분들이랑 편집 되게 많이 했네. 들었는데 자꾸 대로 보냈는데 말이 큐페심이 없다고 좀 즐겁게 행복하게 좀 해드리고 그 전에 이 말을 먼저 했었어야 되겠구나. 생일 너무 축하하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그리고 나는 형이 참 부럽다. 형 귀가 진짜 부러워. 왜 이렇게 커서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왜 이렇게 다 큰지 약간 다 부럽다. 넘겨주세요.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넘겨주세요. 여기서 끝낼게. 볼 거니까. 알았어. 다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다 안 나왔어. 축하하고 우리 엑소엘도 행복한 시간 됐어요. 안녕. 안녕. 원래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아가씨 말고 항상 멤버들과 멤버들이 항상 이렇게 지켜주고 뭔가 아낌없이 나눠주는 채널이가 그리고 혹시 어디서 응원하시는 좋은 시간이네요. 채널이 편 다 뺏어가려고 넘겨주세요. 멘트당까지 적어였구나. 깊은 자리죠. 아, 네. 사실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아이돌 가족이 즐거우신가요? 어떻게나마 저희도 축하 영상을 남기게 된 저한테 할 말 하셔야죠. 축하, 사실 내일이지만 내일은 되지만 그 영상을 나와 먼저 축하의 말을 남깁니다. 제네라 미리 생일 축하.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옛날에 그렇네요. 정말 진심으로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팬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찬이가 정말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인데 맞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면서 그리고 좋은 음악 활동 하면서 꼭 언젠가 자기만의 스타일의 노래를 하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길 바란다. 그런다. 그런다. 네, 축하한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27번째 생일을 지나시면 축하합니다. 한국인에서 너무 축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생일파티에 오는 팬분들이랑 너무 좋은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